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권익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감사원과 권익위의 조사가 겹쳐서 조율 필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태양광 사업 비리 감사 결과 발표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의사 결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전임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라 사업에 관여했던 공직자 상당수가 감찰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의 한 보건소에서 보관 중인 마약이 분실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실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실시간으로 복제한 피싱 사이트를 개설해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국가정보원에 포착됐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서버가 해외에 있어 해외기관과 정보 공유로 해킹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